둔산동 동화샘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설명하면 코리아죠. K-O-R-E-A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북쪽 그거 사우스 코리아 어디냐 이렇게 한국 아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봐요. 노스, 사우스 이렇게. 왜 한국어의 사투리를 모르니까. 이게 노스는 저도 어쨌든 그 뭐라 공산주의 계열인데 김정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사우스 하면 여기서 88 올림픽에 있어요. 88 서울 올림픽 세계인이 알 수 있을 만한 건 우리는 올림픽도 서울 올림픽도 치른 나라다. 88년도에 한참 전이잖아. 전 세계 행사로 88 서울 올림픽. 그 다음에 뭐 동계 올림픽도 했지만 88 서울 올림픽이 제일 클 수도 있겠죠. 맞아? 근데 이때 공산주의는 참여 안 하고 민주계열만 다 참여해서 미국에서는 참가했어요. 한국에서 소개할 만하다. 한국일 코리아인데 이게 고려잖아요. 고려. 고려가 코리아로 불린 거예요. 그럼 고려가 병난도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무력을 하다가 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소개할 만한 건 이제 한옥이나 음식. 한옥은 집이고 음식도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자가 있다. 한글이다. 한글. 만들었다 이거를 글자를 이게 이 언어 중에서요 말 중에서 이걸 만든 날짜가 딱 고정돼 갖고 정해진 거 이날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거 한글밖에 없어요 거의 이해됐어요? 1443년에 세종 지금 뭐 영화도 나란 말씀이 나왔지만 1443년에 만들고 46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글 창제의 날 이거 볼까요? 세계 언어의 날 이렇게 써볼까요? 뭐라고요? 세계 언어의 날. 세계 시의 날, 세계 언어의 날, 언어학자들. 세계 언어의 날. 시의 날 아니라 언어의 날이네. 그걸로 써볼까? 세계 언어. 세계 언어의 날. 언어. 월드. 이건 시의 날이네, 그죠? 시의 날 말고 언어의 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세계 언어의 날이 한글날, 한글 맞는 날이에요. 균형으로 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 언어 중에서 이렇게 영어나 이런 건 다 섞여서 만들어졌잖아요. 한글만 유일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맞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했어요. 세계의 언어 보면 실제적으로 이거 보세요. 인도 유럽어죠. 우랄알타이어적. 우리나라가 우랄알타이어적이에요. 요걸 말고요. 아메리카 인디언어죠. 그죠? 어? 그러면 여기 뭐래? 다 어족은 같죠? 인도 유럽 어족이네, 색깔이. 그죠? 우랄알다 이만큼이고, 여기.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아메리카면서 인디언 어족이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언어들이 이렇게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언어들이 사실은 좀 섞이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전부가. 보세요. 게르마니아, 프랑스어군, 프랑스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 볼카로 이런 게 다 루마니아, 이렇게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른 거랑 막 섞여요. 영국도 그렇고. 이해되세요? 네. 다 섞이는데 유일하게 한국어만 딱 맞는 거예요. 말을 쓰는 방식이나 말을 표현하는 방식 뭐 이런 거를. 되세요? 자, 어쨌든 뭐라고요? 한글, 만들어 놓은 글자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말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민족이 합쳐서 만들었어요. 한글 만들었어요.
네가 한글을 쓰는데 이 한글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입 모양의 이빨 모양의 실 이렇게 모양 발음 나는 위치에 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점은 하늘이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땅이에요. 이게 천지인. 이렇게 철학도 들어가 있고, 철학과 이거를 형상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내가 볼 때는 소개를 했을 때는 아 진짜 독특하고 그죠? 그래서 자, 넌 토미니 토미야 이거 타미 한글로 네 이름은 이렇게 써 타미 하고 써줘야 그럼 애들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방탄소년단 가사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방탄소년단 청소년들 같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여기에 한글 반 영어 반 이렇게 써 있어요. 가사가. 그래서 방탄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 공부하고 요것도 공부하더라고요. 한글. 이해돼? 내가 한글 가르쳐 줄게. 방탄 아니야? 방탄 가사 내가 가르쳐 줄게. 니네가 나 영어 가르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옥은 이해가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호집이. 얘네들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음식으로 대표적으로 뭐 비빔밥하고 불고기 했는데 뭐 그게 특별하거나 내가 볼 때는 이탈리아 뭐 예를 들어서 피자나 파스타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뭐 특별히 더 유명하다 이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 썼네. 아 이제 좋네. 채식주의. 채식주의자들은 전주비빔밥이 최고라고. 이게 각종 영양소로. 그리고 알아요? 비빔밥 같은 거 만들 때 오방색이라고 해서 음식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좌청룡이거든. 좌청룡. 이건 우백호거든. 남주작이거든. 북현무거든. 거무렴. 색깔로 여기다는 청색 반찬, 여기는 붉은 계열 반찬, 여기는 하얀색 계열 반찬, 여기다는 검은 계열 반찬, 여기다는 계란 후라이 딱 이렇게 돼서 색깔로 균형도 맞춰. 철학적으로 이해됐어요? 뭐 이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채식주의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죠. 이걸로. 그러면 이게 어떤 영양소야? 그럼 이렇게 이걸 더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를지라도 동화사한테 이렇게 써놓은 거 있거든. 방에 대한 특성. 어쨌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고 골고루 균형 있는 영양소를 주는 건데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대박이거든. 이거 그럼 채식주의자하고 뭐라고요? 요거 채식주의자는 대박이고 여기 한옥이나 음식은 이렇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전통 한옥은 근데 이런 집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과학도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가 유명하다는 시작으로 너네 애플 아냐고 애플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되는 그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를 삼성이 만든다고 SK 하이닉스라는 데서 만든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얼마나 만드는지 네가 점사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어필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현대가 돼요. 현대. 네, 잘 썼어요. 그러면 요렇게 한글은 뭐라고요? 과거 현대를 다 읽는 거예요. 그럼 과거 거는 뭘 할까요? 그럼 아 전주비빔밥 그렇게 채식주의자. 그럼 과거. 이거는 현재죠. 그러면 미래는 뭐가 될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미래. 미래 거에서는 뭐가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이걸 뭐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부터 있었던. 그죠? 근데 한글은 어디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한번 정할 때, 글을 정할 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고, 지금은 이런 거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게 발달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있으면서 가장 독특한 건 한글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 과학성이 있는 것처럼, 과학성은 여기서 반도체. 이해됐나요? 한글의 과학성. 어때요? 한글의 균형.
그럼 이건 채소주전 비빔밥. 한글의 반도체, 과학성, 이거는 균형성. 한글을 만드는 창조성. 창조성이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통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한류, 방탄. 창의성. 전 세계를 얘기를 해주고 어우러져.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 얘기하고, 방탄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그 바탕에 한글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보세요. 균형성, 창조성, 과학성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비빔밥이 있었고, 균형성처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어. 그 한글이 뭔지 궁금하지 않니? 네 이름을 말해봐.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이름을 말해봐.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영어를 못해도 니네들이 말하는 거는 다쓸수 있어. 이게 한글의 힘이야. 그렇게 하고서 너희들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 나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 이렇게 쓰면 소개글이 괜찮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 한옥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옥은이니까 애들이. 근데 비빔밥 정도는 광고도 하고 알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채숙주야들도 좋아하니까. 방탄도 알 가능성이 있다. 방탄 얘기하면서 세이, 네? 강남스타일. 이렇게 해보고,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얼마나 영향을 전 세계에 그 뭐더라 공급하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거든? 굉장히 상당한 양이거든? 거의 탑 클래스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면 과학적이지? 문화도 있지? 그죠? 그러면 전통 속에서의 그 소박함도 있지? 그거를 한글이란 독특한 걸로 묶어서 연결시키고, 타미, 철이, 엘리자벳 이렇게 곰방곰방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어떤 것이든 소리 난걸다 표현할 수 있어. 신기하지? 이렇게 하면 그럼 전체가 연결되죠. 네가 쓴 거야. 일부 네가 쓴 거야. 반도체도 네가 쓴 거고, 맞아요? 비빔밥도 네가 쓴 거고, 그지? 한국을 썼는데, 맞아요? 과학도 썼어, 맞아요? 채식주의도 썼어. 그런데 자, 비빔밥도 썼고, 맞아요? 반도체도 썼고, 뭐지? 그런데 여기다 방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글을 축으로 이렇게 툴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거, 현재 거, 미래 거로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